흑인 노예들은 짐짝처럼 층층이 쌓여서 배에 실려왔습니다. 전부 눕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족한 경우에는 쪼그려 앉아야 되고 노예들이 얼마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항해를 했을까요? 탈수, 또 이질, 괴혈병 이런 질병 때문에 많은 노예가 죽게 되고 그래서 노예를 가득 태운 선이 도착을 하면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노예 팔아요, 노예 팔아요. 육성과 함께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노예 판매에 관계된 전단지가 뿌려집니다. 자, 그 상황을 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애도 있네. 그렇죠. 애기도 같이 파는 거예요, 저 그렇습니다. 애는 뭐 애가, 뭘... 애가 클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1769년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톤에 나온 이게 경매 전단인데, 94명의 노예를 팔겠다는 그런 노예 전단지예요. 이게 보면은 39명의 남자, 15명의 소년, 24명의 여자, 16명의 소년 이렇게 상품이 아주 좋은 94명의 이게 노예를 경매합니다 하고 이게 전단지를 뿌렸던 이 실제 전단지입니다. 보니까 나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또 밑에 있어요. 예, 밑에 있습니다. 예. 아, 예. 아 진짜? 세라네요. 예. 사실 노예를 상품화했다는 얘기예요. 경매를 위해 노예들은 마치 마취 진열 때 올라간 상품처럼 갑판에 쭉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노예선의 선장이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구매자들은 뭐 하겠어요? 노예들의 힘과 건강 상태를 보기 위해서 달려보기 하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말도 시켜보고 특히 노예들의 입과 눈을 자세히 살핍니다.